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로컬 채널 56.9 채널과 케이블 TV인 TVK24, IPTV인 티보 등을 통해서 이곳 남가주 전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하노이에 도착하게 될 양국 정상의 만남에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미국 정상회담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잠시 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에서 남성들에게만 징병 등록을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생각하고 있던 이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충 서류가 늘어난 반면 승인율은 더욱 떨어져 비자 취득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캘스테이트 LA에서 입학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입학 정원도 축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따르면 노약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주차증 불법 이용자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130명이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MWC 2019 개막을 앞두고 홀로렌즈2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미국 정상회담 관련 이모저모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베트남으로 떠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양국 정상은 내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첫날 만찬 회동이 성사된다면 다음날 회담이 진행되면서 1박 2일간의 회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 하노이는 현재 철통 같은 보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닮은꼴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던 중국계 대역배우인 호주인 하워드 씨가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 것으로 보이는 호텔에는 미 백악관의 프레스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국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노출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특별 열차를 타고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한 열흘 정도 평양을 비우게 되지만 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 마음만은 그다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16년 대선과 관련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해오고 있는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가 의회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제출을 명령을 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예고했습니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민주당은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뮬러 특검을 소환해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가 러시아 측과 공모를 했는지 그 여부를 수사해왔던 뮬러 특검은 곧 21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최종 수사 보고서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포함해 그에 대한 추가 조사 근거가 되기를 바라는 민주당 측에선 이를 대중에 완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뮬러 특검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러시아와의 유일한 결탁은 사기꾼 힐러리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던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 데드라인을 연장하고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이란 지식재산권 보호, 그리고 기술이전과 농업, 서비스 분야와 환율 등 수많은 이슈들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회의 결과로
현재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던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기간을 얼마를 더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시진핑 주석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의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중 양측은 지난 14일,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을 한 데 이어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어 지난 22일부터는 3차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네, 이제 남녀평등이 미국 사회 군대에서도 이뤄집니다. 이 남성들에게만 징병 등록을 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시가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군대 내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여성들이 일부 전투병과에서 평균 남성들보다 보다 적합할 수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전투 역할을 근육의 크기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1973년 이후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징병 등록제 자체는 존속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인 남성들은 18살이 되면 30일 이내 징병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자, 만일 이를 어기면 학자금 지원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 등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인 여성들은 지원 입대할 수는 있지만 징병 등록을 요구받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들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이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충 서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승인률은 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2배 이상이나 보충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 승인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보충 서류 요구율만 보더라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28%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해 46%, 둘째 해엔 60%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H1B 승인률을 보면 오바마 시절 92%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첫해 83%, 둘째 해는 76%로 떨어졌습니다. 한 예로 2017년 4월 US 컬리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한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가 H1B 신청을 했지만 신청했을 당시 101페이지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가 서류로 176페이지가 들어갔고 또 다른 추가 요구 서류가 요구되면서 282페이지를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처럼 H1B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걸면서 그 심사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마존의 이 항공 화물 수송기가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3명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글로벌 유통대기업 아마존의 프라임 항공 화물 수송기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향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보잉 767 대형 화물기로 어제 오후 휴스턴 조지부시 국제공항에서 약 50km 떨어진 습지대에 추락했습니다. 화물기에는 탑승자 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고 무렵 휴스턴 인근 지역에서 돌풍과 소나기가 내렸던 정황으로 보아 악천후가 그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미국은 영화인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2019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이변을 낳았습니다. 먼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사관왕을 차지했고요. 이 영화에서 열연한 주인공은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 영화업자와 사회법인 영화예술아카데미협회가 수여하는 국내 최대의 영화 시상식. 자, 하지만 올해는 30년 만에 사회자 없는 시상식으로 진행됐고요. 91회를 맞은 오스카 시상식에서 올해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카데미 음향 편집상과 음향 효과상 등 4관왕에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열연한 라미 말렉도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우주연상은 영국의 더 페이버싯 여왕의 여자에서 열연한 올리비아 콜맨이 차지했습니다. 자, 작품상엔 인종차별 극복을 담은 그린북이 차지했습니다. 이 그린북에서 열연한 마호살라 알리는 두 번째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로마를 연출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팝스타 겸 배우 레이디 가가가 이번 시상식에 무려 3천만 달러에 달하는 128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고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따뜻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 머물고 있는 바로 중남미 캐러반 일행인데요. LA 지역에서 약 70여 명 이상의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이들 의료 지원을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네, 중남미 난민 캐러밴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멕시코 티와나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난민 신청자들 대부분은 샌디에고 국경 앞 티와나에서 이 망명 신청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LA 주민들은 구급상자와 기본 생활용품 등을 준비해 지난 주말 의료지원과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티와나로 출발했습니다. 봉사자 관계자에 따르면 75명의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국경으로 내려갔으며 난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보급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도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약 7천만 명이나 되며 최근 세계적으로 이 난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중남미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잠시 전원 소식 듣고 돌아와서 지역 소식과 함께 사건 사고 그리고 배가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네, 먼저 남가 지역입니다. 캘스테이트 LA에서 입학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또 입학 정원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캘스테이트 LA 대학이 2020년 입학 정원을 600명 줄이고 GPA나 SAT, ACT 등 입학 시험 점수 기준도를 높이는 이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입학 정원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12년 이후 입학생 수가 2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신입생 증가분에 대한 주정부 기금은 2% 그쳤기 때문입니다. 풀타임 학생 5만 4천 명 이상을 이미 받아들였다고 판단한 주정부 측이 지원금을 충분히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일 캘스테이트 LA 또한 입학 기준 강화와 정원 축소가 최종 승인된다면 이미 이와 같은 비슷한 결정을 내린 캘스테이트 플러튼과 롱비치, 샌디에고, 프레스노, 샌호세와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이어 일곱 번째 캘스테이트 캠퍼스가 됩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온 이 녹색의 차량 주차증, 이 장애인 주차증이라고 부르죠. 자,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도 매우 큰데요.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플래카드를 잘못 사용한 이들 130명 가까이가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온타리오에 위치한 렌초 쿠카몽가 지역으로 23명이 적발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는 두아테 지역과 발렌시아 등으로 각각 12건이 적발됐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 측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플래카드 사용과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 매달 최대 24번의 시행 작업을 거쳐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주차증을 불법 이용해서 주차할 시 $250에서 최고 $1,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 1월 미 전국적으로 약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적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끔찍한 가정 창급 소식입니다.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 거주하는 한 부부인데요. 자신의 아들이 평소 정신 이상을 보이자 사설 기관에 의뢰해 아들을 쫓아다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네, 정신 이상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27살의 캠든 B. 니콜슨이 그의 부모인 킴과 리차드 니콜슨 그리고 가정부 마리아 모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사체는 지난 2월 13일 오렌지 카운티 뉴포드 비치 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8일 살해되기 전 이 부모는 블루 시스템스 인터내셔널 사설 조사 기관에 아들을 감시해달라고 조사를 요청했고 이 조사관에 따르면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마리아나를 많이 피우며 스테로이드까지 복용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혹시나 아들이 자살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의뢰를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자, 사설 조사 기관에 따르면 아들 리퍼스는 이용 비용으로 아버지 신용카드로 $15,000를 사용했고 부모님과 크게 다툰 뒤 아버지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평소 부모님과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체포된 리퍼스는 오는 3월 8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은 LA 스쿨에 이 여성들을 위한 모유 시설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LA 스쿨의 약 95%가 이 시설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 산후 직원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기들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며 모유 수유 시설을 확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여성법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 전역의 학군 가운데 95%가 4년 전에 비해 임신 중이거나 산후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모유 수유 시설이 향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내 각급 학교 수유 시설 등급을 보면 4년 전 LA 카운티 내 학교 가운데 A에서 B 등급을 받은 학교는 13군데, C에서 F 등급을 받은 68개 학교가 있었던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61개 학교 가운데 A 등급만 48개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85개 학교가 포함돼 있으며 이 학교들은 약 150만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전국적으로 약물 남용으로 수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강력 진통제 오피오이드인데요. 자, 네바다주에서는 의사들이 문제의 오피오이드가 진짜 절실한 환자들, 고통을 줄여야 될 환자들에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 남용 과다 복용으로 6만 명이 사망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초래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하지만 네바다주의 의사들은 진통제가 절실한 환자들은 오히려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네바다 의사협회는 이 진통제가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 오피오이드 처방 관련 규정 개선을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 오피오이드에 대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고 의사들 또한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통제를 처방하는 데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들은 보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자, 물론 오피오이드 관련 문제가 커지면서 그 처방전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반면 과다복용 사망률은 동시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당하게 진통제를 처방받아야 되는 환자들에게서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피오이드 처방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위기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형 열기구 축제가 한창인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입니다. 하지만 10여 명이 탔던 이 대형 열기구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메스키 남서부 지역 한 동네 대형 열기구가 가정집 인근으로 비상착륙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목격하고 핸드폰에 영상을 담았는데요. 집주인에 따르면 대형 열기구 버너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와보니 열기구가 집 상공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열기구는 관광회사 라스베가스 열기구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비상착륙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탑승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탑승자들 모두 무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열기구는 이륙과 착륙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이나 혼잡한 지역에서 약 1,000피트 이상 비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바다주에 버려진 빈 건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빈 건물에 노숙자들이 들어가 살면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라스베가스 칼슨 에브뉴의 한 버려진 LCD 호텔이라는 곳에서 홈리스 불법 거주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소방구조대는 이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 출동했고 5명의 노숙자를 구조하고 불은 진압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소방국에 따르면 과거 호텔 건물이었던 이 칼슨길 주변에 이와 같은 화재가 2건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버려진 건물들이 불법 거주자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2달 동안 무려 50여 건에 달한 화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대변인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베가스에서는 흥미로운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폐협회를 지원하기 위해 고층 건물 위로 계단을 오르기 위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올해로 1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네, 미국 폐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고층 건물 계단 오르기 행사가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라스베가스 메인스트리트의 한 역사적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네, 폐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폐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케일도 스트레이트라는 일환인데요. 올해로 11년째 이어진 행사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때 가장 높은 호텔 전망대로 알려졌던 스트라토스피어 호텔 108층을 걸어 올라가는 행사에 각기 다른 이력을 지닌 수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108층까지 걸어오른 사람들은 전망대에서 가쁜심을 쉬어가며 폐건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네, 21세기를 미리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WC 2019 개막을 앞두고 홀로렌즈2를 공개했습니다. 네, 2016년 처음 출시된 홀로렌즈는 스마트폰이나 PC에 연결할 필요 없는 혼합현실 웨어러블 홀로그래픽 컴퓨터입니다. 자, 혼합현실은 현실 공간을 차단하는 가상현실 VR 기기와 달리 현실 공간에 가상 정보를 더해 주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강현실 VR과 단순히 가상 정보를 현실 공간에 표시하는 걸 넘어 현실의 공간과 사물 정보까지 파악해 거기에 맞는 3D 홀로그램을 입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홀로렌즈2는 전작보다 몰입감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홀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 또한 크게 개선돼 실제 물건을 만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착용 방식도 채택돼 착용할 때마다 헤드셋 조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 홀로렌즈2의 가격은 $3,500로 오늘부터 예약 주문이 가능합니다. 한편 홀로렌즈2 공개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홀로렌즈2 디바이스 자체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홀로렌즈 사용자 맞춤형 제작 프로그램도 소개했습니다. 네, 저희 USK 방송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희수 기자의 1분 영어가 이어집니다. It's been a long time coming, seeming like we all been running, feeling like the Wild West gunning. Listen to our elders shunning. All we see is faces, color. All the other races, other. Why can't you just be my brother? We don't have to kill one another all around the world. We are.
안녕하세요. ESKN 뉴스 속 1분 영어를 맡은 신희수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piece of cake입니다. piece of cake는 아주 하기 쉬운 일을 뜻하는데요. 이 표현은 한국 표현 식은 죽 먹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은 1870년대 대회에 상품으로 케이크가 자주 주어졌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노예 제도 당시 노예들은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빙글빙글 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커플은 이 케이크를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1936년 오그던 내시의 책 프림로즈 패스에서 처음 쓰여졌는데요. 그의 책에는 Life's a piece of cake 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쉬운 일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piece of cake는 이제 학교 시험이나 친구들끼리 경쟁을 할 때 쓰여집니다. The test was a piece of cake 라고 하면 그 시험은 정말 쉬웠어 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as easy as pie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희수의 1분 영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그리고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희 USKN 방송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전해드린 USKN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